2022년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는요. 이번 하반기는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데 더 안 좋아지진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진다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생각이 많고 상상을 많이 하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이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하면서 점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해보고 뭐 시사도 보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뭐 문서를 잡으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던가 알아본다던가 뭔가 돈을 모아본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돈을 계속 더 쓰고 좀 더 자극적인 거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고생 좀 해야 돼. 고생 좀 하고 해야지 이게 좀 좋게 풀리는데 고생을 안 하고 상황을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서 머리를 좀 깨트린다던가 발이라도 좀 뛰어다니고 발품이라도 좀 뛰어다닌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지금 원숭이띠 분들이 제자리 걸음이다. 뭐 상황이 제자리 걸음이다. 나쁘진 않다. 그치만 좋아지진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 연애를 해도 뛰어다녀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해도 내가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 문서를 잡으려 해도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는다. 하반기 때 그래도 9월부터 뭔가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좀 좋은 변화로 가야 되는데 이대로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다. 하반기 때는 그리고요 그래도 인덕은 있어가지고 뭔가 꼬라박거나 나빠지거나 뭔가 안 좋아진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현 상태보다요. 자 그럼 지금부터 31세 원숭이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31세 원숭이띠들은요 미련 투성이라고 해야 되나?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고 그 기억, 과거에 만났던 인연, 과거에 내가 좋았던 시절, 과거에 내가 뭔가 입신양면했던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아,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진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그리고 막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 여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하면서 내가 뭔가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나가지 못한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도 뭔가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인가,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도 뭔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만이 많다 이거지. 불만이 많으니까 뭐가 되겠어. 내가 뭐 좋게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무난하지 라고 하지만 사실 기회는 많을 거예요. 기회는 많은데 그 기회를 계속 잃어버리는 게 본인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가을에 들어오는 문서 그 다음에 겨울에 들어오는 문서 인연을 반드시 잡아라. 겨울에는 분명히 인연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연 잘 잡으면 내가 금전이 들어오거나 결혼이 들어온다던가 짝이 생긴다던가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겨울 잘 잡아보시고요. 제가 계속 안 풀리고 계속 뭐 사기를 당하고 안 좋아지고 뭔가 뒤통수를 당하고 잘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제자리 걸음일 거고요. 막 생각은 많은데 뭔가 이루어지거나 해낸 건 없어. 그냥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하반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미 벌린 대로 다 벌렸어. 수습할 수가 없어. 다 벌려서 수습이 안 돼.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놨어요. 이미 43세 원숭이들은 할 거 다 했는데 그걸 수습을 못 해가지고 지금 돈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 투자를 했어. 또는 내가 직장을 다녔어. 사업을 했어. 그러면 그걸 해서 허송세월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을 고민하고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움직여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 뭐 인사라던가 뭐 자격증이라던가 또는 뭐 결과라던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계속 뭔가 안 좋아진다, 뒤통수 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발전이 전혀 없고 그냥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난 잘 될까요 이런 느낌과 관제가 풀릴 것도 안 풀려진다고 하네요. 빨리 움직여서 내가 만약에 안 좋은 그런 돈을 이제 사기를 당했다. 만약에 500만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을 이번 하반기에 충분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500만원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헤어졌다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벤츠 타는 남자, 건물주 여자를 못 만나는 거야. 왔는데도 내 마음이 그게 열리지 않고 달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 하반기 그냥 쑥 나가게 되고 내년까지 또 손가락 빨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요. 빨리 움직이시고요. 내가 좀 더 화장을 더 잘한다던가 좀 더 사람 많이 만나던가 좀 더 이제 그 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서 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 널려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판이 벌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판이 이때 동안 벌어놨던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돈이 되어서 또는 내 재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거를 수습을 못해서 내 인간관계의 수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게 계속 새 나가는 거죠. 그걸 좀 잘 마무리만 지으면 충분히 이번 하반기 특히 겨울에 찬바람 세게 불어올 때 그때 좋은 일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잘 잡아보시고요. 좀 안 풀린다 싶으면 그때 연락 주시고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55세 원숭이띠 진행하겠습니다. 55세 원숭이띠는 욕이 나오려고 해. 상황이 안 좋아. 약간 개판이야. 마음에 들지도 않아. 계속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았어. 그냥 거기서 거기야. 도찐개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계속 속이고 당하고 뭔가 인간구설 뭐 그런 이제 시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진짜 인생이 허망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네요. 나 헛살았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6개월을 딱 꼭 고생 좀 하다 보면 56세, 56세부터 분명히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기계 그리고 뭔가 만들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일들을 집중을 하셔서 하다못해 취미를 한다던가 특기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딴다 하면서 내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내 운이 풀린다고 합니다. 계속 무언가 이제 막혔다 하면 뭐 종교, 뭐 교회 또는 뭐 절, 무당집이 제일 좋죠. 이런 것도 와가지고 빌고 가시는 게 첫 번째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풀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내 직업에 손으로 풀어먹지 못한다고 하면 몸으로 움직인다던가 또는 이제 손가락을 뭔가 고심해서 만드는 일을 해야지 내가 그 밖에 운들이 계속 풀려요. 특히 사람 일이 풀리고 문서 일이 풀린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운은 지금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뭔가 투자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는데 투자하는 게 맞고요. 땅 이런 것보다는 내가 취미를 갖는데 투자를 하시고 내가 특기를 쌓고 내가 사람과 만나는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금전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미래보살 상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67세 원숭이띠 분들 이야기해 볼게요. 67세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원숭이띠 분들 딱 좋지가 않아. 근데 원숭이띠 67세 분들은 이동수가 딱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돌아다니면서 운이 풀린다고 하네.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등산, 움직이면서 소풍, 뭐 스포츠 이런 쪽으로도 하는 게 좋고요. 금전운은 도찐개찐. 근데 조금
예전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원숭이 띠 67세 분들은 큰 돈보다는 계속 조금 조금씩 까먹는 돈이 많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서먹서먹할 가능성도 높고 조금 찬바람이 들면서 내가 소심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상황이 의기소침해지면서 내가 뭔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상황들이 온다. 뭐 연애운이라고 하면 지금 만나시는 분들과는 뭐 나쁘진 않지만 뭔가 내가 좀 박대맞는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6개월 조금 뭐 이번 하반기 조금 답답하다. 근데 본인의 답답함은 조상의 답답함이지 본인의 답답함이 아니에요. 가족과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조상들이 좀 판란이 좀 강해서 화목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 이런 데 와셔가지고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숭이띠 분들 전체적으로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생각하는 거 좀 덜 하셔야 되고요. 뭔가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내려놓다던가 그 집착을 다른 방향으로 틀고 이제 조상바람, 사회 팔란 이런 것들의 취미나 무당집이나 뭐 종교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술활동 하면서요. 네, 그럼 여기까지로 원숭이띠 분들 운세 리딩 끝내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 안녕.